한 카페에 들어서는 여자, 그녀는 그곳에서 눈에 띄는 그림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림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그림이 참 근본 없네. 냉정했지만 각도가 그림이 좀 안 사는데? 그림을 살리기 위해 조명 각도를 틀어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직 마르지 않았던 물감이 옷에 묻어버리고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아 그림이 덜 말랐나 봐요. 이거 어쩌죠? 아 저는 괜찮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린이의 서명이 지워진 것을 걱정하지만 이거 취미로 그리는 친구한테 싸게 산 거라서. 카페 주인은 비싸 보이는 그녀의 옷이 더 걱정이었고 이렇게 하죠. 제가 두 배로 쳐드릴 테니까 파는 걸로 합시다. 저한테. 결국 그림을 손에 넣게 되는데요. 근본 없다던 그림을 소중히 가져가는 그녀는 저 거의 다 왔어요. 우리 기선수 오늘이 내가 올해 처음으로 연차 낸 날이었대. 육상계의 아이돌 선겸이 소속된 스포츠 에이전시의 대표이자 서상무 네가 고생이 많았다. 한국 대표 기업 서명그룹 회장의 적통 자식이자 상무인 다나입니다. 서 전무가 고생을 안 한 덕이죠. 고마워 오빠. 다나에게는 연년생의 이복 오빠 명민이 있는데요. 그는 후처의 자식이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나에게는 누나! 동생분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 동생 태웅도 있는데요. 회사 앞까지 따라붙은 팬들 계신지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면 용숭이 대접해서 보내라고 해요. 태웅은 보이그룹 멤버인 아이돌입니다. 네 팬들은 네가 왜 좋을까? 취향은 다양해. 하지만 다나는 넌 내가 왜 좋니? 내 누나니까, 가족이니까. 자신을 좋아하는 태웅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라, 내 가족이라. 아버지의 세 번의 결혼으로 생긴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후계 서열에서도 밀린 다나는 내 것을 가지는데 인생을 쏟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나한테 애정이니 그딴 거 구걸하지 마. 너 그거 안 하려고. 그래서 다나는 누나에게 관심 받으려고 매일 사고를 치는 태웅이 귀찮을 뿐입니다. 다나가 카페를 나간 뒤 카페로 들어가는 한 남자. 사장님 저 왔어요? 어 왔어요. 네. 그는 지금 되셨어요? 다나가 가져간 그림의 주인이자 미대생인 영화입니다. 마음에 안 드셨구나. 아 그게 저기 드렸어요. 영화 씨 그림을 좋아하는 손님이 계셔서. 아 정말요? 아, 누구신데요? 자신의 그림을 좋아했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뻐하는 영화. 영화 씨 오면 줄 아셨어요. 그림 감상평 궁금하면 찾아오라고. 그렇게 영화는 곧 다나의 회사를 찾아오지만 야 거기 자전거! 너 뭐야? 사무실에서 다나를 기다리고 있던 태웅이 영화를 발견하고 오는데요. 너 왜 계속 저기 보고 있었어? 저 여기 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보고 있었으니까. 관심을 뺏기기 싫어 영화를 견제하는 태웅. 너 뭔데? 그럼 넌 뭔데? 나 서태웅인데? 하지만 영화는 네가 서태웅이면 난 강백호다. 태웅이 누군지 몰랐고 너도 서다나 선수냐고 나 지금 그거 묻잖아. 야. 그렇게 영화는 다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화는 얼마 뒤 다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혼자 시간을 보내던 영화에게 이영화씨 서다나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나의 비서가 찾아와 같이 가셔. 영화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물 속에 있는 팔찌를 발견하는데요. 그때 뭘 그렇게 들여다봐요? 다나가 나타남과 동시에 물에 빠지는 영화. 안녕하세요. 다소 어색한 첫 만남이 시작되고 아니 이게 빠져있어가지고 왜 풀어줬지? 다나가 내민 손을 잡고 올라오지만 아니 왜 마음대로 잡고 잡으라고 준 손이 아니었죠. 잡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달라고 내 거잖아요. 쉽지 않은 다나의 화법에 저보다 싸가지가 되게 없으신 것 같아요. 영화는 해맑게 웃으며 역시나 만만치 않게 대응합니다. 아 근데 그 서다나 대표님? 그분 언제쯤 오세요? 내가 근데 그제야 다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영화. 아니 그 대표는 그 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되게 비범하신가 봐요. 그 와중에 회생 불가 상태가 되는 다나의 팔찌. 그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내가 찾게요. 내가 그림 가져간 지가 언젠데. 사실 한번 왔었는데 건물 앞까지만. 영화는 태웅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그 새끼 그러는 거 걔 악취미 중 하나니까 뭐 학생은 신경 안 써도 되고
학생? 이때부터 영화는 다나에게 학생으로 불리게 됩니다. 내 팔찌 돈 말고 다른 걸로 변상합시다. 저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몸이라면 몸이겠네. 그 안에 있으니까. 몸 아니요? 몸 아니라면 뭐... 앙? 능청스러운 영화를 필터 없는 표정으로 맞받아치고 그림이나 한 장 그려줘요.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러프 나오면 나한테 컨펌 받고 진행하세요. 시간은 일주일 줄게요. 연락은 실장님 통해서 하고 위에는 뭐 이거 가고. 영화와 전혀 주고받은 게 없는 대화. 대화를 원래 이런 식으로 하세요? 뭐? 제가 그림 그리기 싫다면요? 영화도 그에 걸맞게 대화를 해보는데요. 거절하면 되게 재밌겠다 싶었는데 진짜로 거절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네. 왜 쪼개요? 미소는 습관이고 친절은 버릇이라? 그 습관 계산합시다. 정들겠네. 그렇게 상큼한 청년과의 거래는 물 건너가고. 아, 팔찌 얼마예요? 한 50만 원 정도 하나? 50? 절대 50은 아닐 것 같은 목소리 톤이지만 뭐 그 정도 해요. 안 받아요? 나 팔 아픈데. 제 그림 감상하시고 아직 말씀 안 해주셨는데. 똑부러지게 감상평은 챙기고 가려는 영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려요? 대체 뭘 먹고 뭘 보면 학생 아니 어떻게 되었으면 그림을 그따구로 그리나 싶던데.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는 그녀의 감상평. 밥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전시나 영화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제 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친절히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고. 아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림은 아주 시꺼멓던데 끈적거리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나가는 길에 좀 보여주시고. 부러진 팔찌와 무언가 찝찝한 감상평이 남은 첫 만남이 끝나죠. 그렇게 나가는 길. 야 강백호! 다시 태웅과 마주치는 영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어? 거기다 젖었네? 지난번처럼 시비를 거는 태웅에게. 어? 이걸 네가 왜 입고 있어? 이거 뭔 상관이야. 200만원짜리 로브 걸칠 주제는 안 돼 보여서. 다나가 툭 던져준 가운의 가격을 듣게 됩니다. 너 근데 왜 자꾸 말까냐? 네가 까라며. 아 졸라 싸가지. 와 자기소개 잘하네. 야 너 몇 살이야? 개맛살. 미친 티키타카. 그게 몇 살인데? 거의 평생을 LA에서 보낸 태웅은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거리거든? 그때 매니저가 나타나고 심성은 착한 앤데 뭐 대신 사과할게요. 고소 필요하면 저 통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서태웅 고소하는데 왜 실장님을 통하지? 이 동네 이상하네. 아무래도 영화는 이 남매에게 안성맞춤인 적수인 듯합니다. 영화가 다니는 학교. 이 친구가 사냥을 참 좋아했답니다. 수업 시간에 아주 잘 자는 영화를 위해 그리스 정원을 왜 한국에서 일하냐. 예쁜 그림을 그려준 친구 예준. 기분 탓인 거야? 왜 자꾸 웃지? 야, 너는 웃기게 생겼냐? 영화도 얼굴 낙서를 발견하고 오늘은 고양이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듯 반응하는 영화. 영화 선배! 수업 끝나셨냐오? 아,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오? 점심 먹고 가겠다냐오? 곧 이 고양이는 현타가 오고. 미술대 청량 음료인 줄 알았는데 노예였네. 아, 그 노예는 귀여운 것보단 멋있는 게 더 좋은가 봐. 다나 이야기를 하는 영화. 있어? 되게 높은데. 라푼젤이었고요. 영화는 다나라는 라푼젤에 대한 생각이 확 끌어내리고 싶어지네.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200만 원이면 치킨이 몇 마리지? 100마리. 치킨 100마리를 입고 가라고 막 주네. 영화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녀의 재력. 우리 엄마네 회사 대표는 1000만 원은 들고 다니던데 가방으로? 예준의 어머니 동경은 단 에이전시의 이사입니다. 야, 너네 아주머니 그 에이전시 다닌다고 하시지 않았어? 이름이 뭐랬지? 단. 혹시가 설마로 바뀌는 순간. 좀 이따 회사로 뭐 좀 갖다 달라고. 뭐 놓고 갔대. 야. 나 자전거 갖고 왔거든? 내가 태워줄게.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영화. 확인해주시고. 그렇게 다나의 회사로 와서 저 사람이야. 치킨 500마리. 진짜 같은 사람이었네. 다시 그녀와 마주치는데요. 내 아들 예준이. 내 아들 친구 영화. 우리 예준씨 대빵 서다라 대표. 안녕하세요. 하지만 다나는 영화를 아는 척하지 않고 이사님 아드님 몇 살이라고 그랬죠? 너 몇 살 됐지? 23. 23이요 대표님. 얘 학교 일찍 가서 또래들보다 어려. 반가워요 학생들. 그가 24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준아 엄마 술 없으니까 갖고 따라오세요. 예 이사님. 예준과 동경이 자리를 떠나고 다나도 가려다가 갑자기 영화를 보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망설임 없이 다가온 그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 영화와
그림 그렸어요? 학교에서 과제 때문에.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몰라요? 바니쉬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다나. 이런 건 아는 척하면서 왜 방금은 모른 척했어요?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생각한 다나에게 필요해야 아는 척을 하는구나. 갚겠다 약속했던 50만 원을 건네는 영화. 이게 뭔지 몰라도 내가 필요한 건 아닌 듯한데. 이거 돈이에요. 돈이에요? 빨치값 50만 원. 그때 제가 변상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은 영화의 한 달 알바비를 탈탈 턴 돈이지만 로비에 맡기지. 굳이 직접. 왜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막막해요. 그런 영화의 말은 큰 돈. 다나에게 귀엽게 느껴질 뿐이었죠. 들었어요? 아. 뭐가 이렇게 웃기지? 영화는 지난번에 느꼈던 다나와의 차이를 왜 기분 나쁘지? 다시 느끼게 되죠. 그날 저녁 다시 카페에 들른 다나는 새롭게 걸린 영화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다나는 시간을 들여 오래 그림을 보고 그런 다나의 모습을 영화가 발견합니다. 가지고 있던 크로키북을 꺼내 자신의 그림을 보는 다나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내는 영화. 다나가 그림을 보는 시간만큼 영화도 다나를 눈에 담습니다. 뭐하냐? 왔으면 들어가지? 들어가자. 커피 내려줄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너 있을 때 올게. 지금은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영화는 이거 고칠 수 있죠? 팔찌를 고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여기서 왜 고쳐요? 매장 가봐요. 팔찌는 동네 금은방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었고 아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대. 천만 원짜린데. 에? 영화는 그렇게 팔찌의 진짜 가격을 알게 되죠. 치킨 500마리를 막 차고 다니네. 한편 본가로 온 다나. 내 그림 네가 뗐어? 다녀왔습니다가 먼저지? 다녀왔습니다. 미술관에 내가 그 그림 네가 뗐냐고. 서명그룹 갤러리에 다나가 걸어둔 그림을 뗀 명민. 미술관에 명민이가 새로 걸었다던 그림 말하는 거냐? 제가 발굴해서 후원하는 신인이에요. 자연스레 신인 발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가 발굴한 화가랍시고 제일 좋은 자리에 떡하니 걸어놨더라고요. 그지 같은 걸. 다나는 그림을 보는 눈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명민이 못마땅했고 새 그림 들고 와서 단어도 바꿔 걸어. 에이, 뉴페이스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네가 찾는 걸 내가 못 찾을까? 이야기가 이렇게 되자 영화의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다나. 그래, 쉽지 않긴 하지. 뭐든 좀 가져와봐. 뭘 가져와도 나한테는 안 될 거니까. 그렇게 명민을 제대로 도발한 뒤 누구세요? 일찍 왔네요. 다시 영화를 불러드립니다. 금요일까지 시험 보내주세요. 컨펌해 드릴게요. 영화를 사무실로 불러 아... 여기 있었구나. 새로 그리는 건 싫댔으니까 이미 그려진 거 팔라고 나한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카페에 걸려있는 그림을 팔라고 말하는 다나. 아니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덜 마른 걸 모르고 뭔 됐어 내가. 아, 진짜 좋았나 보네. 망가진 것까지 치워줄 정도로. 좋아. 네 그림에 내 시간이 묻은 것 같아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 영화에게 그림 안 파실 거면 천만 원 놓고 가세요. 팔찌를 빌미로 딜을 하려는 다나. 그림을 천만 원에 팔면 되겠네. 그럼 깔끔하죠. 예? 제 그림값 치곤 너무 후한데. 후하면 거슬러 주든가. 그리고 원래 가격은 사는 사람이 매기는 거야. 내가 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천만 원짜리인 줄 아세요? 영화의 그림을 좋게 평가하는 다나에게 왜 저였어요? 가장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만 대표님이면 뭐 모네나 피카소한테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죽었잖아. 아... 의미 없는 대답에 안 팔래요. 팔고 싶지 않아 하는 영화. 카페에 어울리는 분위기로 그린 거라 그 장소가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 그림은. 영화가 장소 이야기를 하자 서명미술관 명당자리여도 의미가 없을까? 아 뭐 서명이든 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장소를 조건으로 거는 다나. 거기에다 오신다고요? 저를요? 너 말고 네 그림. 아 그녀의 제안에 아유 대표님도 참 아유 대화 습관을 좀 개선하셔야겠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안 팔고 제가 새로 그리겠다. 바로 태도를 바꿔 새로 그림을 그려 대령하겠다 말하죠. 이래서 예술하는 것들은 질린다 질려 진짜. 연락처 주세요.
의뢰인이랑 소통해야 더 잘 그리니까. 연락은 정지현 실장 통하세요. 여전히 연락은 실장을 통해야 하고. 이제 가봐. 러프 드로잉 일주일 내로 준비하시고. 한결같은 다나의 태도를. 잘 입었어요. 야 러프 너 대답.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는데요. 영화가 남기고 간 쇼핑백에는 가운과 함께 꿀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이 양봉하시는데 많이 보내주셔서요. 진짜 벌꿀이에요. 명함에 적힌 번호 업무용인 거 알아요. 답시는 개인 번호로 주세요. 영화는 절대 다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시장님 내가 지금 뭘 좀 받았는데 이거 원산지 좀 알아봐요. 내가 몸에 뭐 함부로 안 넣잖아. 그 뒤로 영화는 오전 보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생겨서요. 이영화 학생 문자입니다. 실장님 저 다나가 말한 대로 비서에게 연락을 해. 짜장면 시켰는데 젓가락이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뭐야? 뭐 젓가락을 사달라는 얘기인가? 대리인이 있는 게 싫다는 거겠죠. 다나의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열심히 피력합니다. 실장님 꿀 실장님한테 나눠주지 말고 꼭 혼자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어디 손한 줄 알고 먹으라 말아야. 꿀의 원산지는 강원도에 검증된 양봉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아직 영화에게 그 이상을 내어주지 않죠. 덕분에 점점 지 그림을 뭐 그렇게 감명 깊게 보는지 모르겠네 손님. 잘 마실게. 애 같다는 영화. 아니 자기 그림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지? 이상하지 않냐? 난 그림은 당사자 취향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러던 한편 선배 서태웅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서태웅? 갑자기 태웅과 영화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후배들. 너네가 서태웅을 어떻게 알아? 서태웅을 왜 몰라요? 아이돌이잖아요. 서태웅이 선배 팔로잉에서 우리 완전 난리 났는데. 네. 그렇게 영화는 태웅이 아이돌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의 팔로잉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이 상황은 어? 이 새끼 뭐야? 영화를 견제하던 태웅이 그의 SNS를 보다가 실수로 터치를 해 벌어진 일이었고. 잠깐만. 서태웅, 서다나.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 가족인가? 서태웅이 가족이에요? 나도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거? 경쟁자 늦는 거 싫거든. 영화는 이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합니다. 대표님, 전달 사항이. 또 그 학생? 시간이 남아 도나. 읊어봐요. 실장님, 아토주 서태웅은 대표님과 어떤 관계신지 궁금. 그렇게 문자를 보내. 진짜 이게 하다하다 개인사를. 아니 뭘 꿈을 댈 시간도 없는데. 다나를 자신에게 찾아오게 만든 영화. 영화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오래 눈에 담고. 그래서 서태웅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막장과 치정으로 더럽게 얽힌 관계? 너도 그렇게 되고 싶니?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기다리기까지 했어. 내 개인번호 실장님한테 문자로 넣으라고 해놨어. 내 사람 그만 귀찮게 하고 이제 나한테 보내. 씹어줄게. 다나는 결국 자신의 번호를 허락합니다. 실장님이 왜 대표님 사람이에요? 아 내가 열받아서 일말부터 한다는 걸 깜빡했다. 너 자꾸 선 넘지 마. 싫어요. 뭐? 선 넘으니까 대표님이 달려왔잖아요. 달려온 이유는 좀 아쉬워야 할 것 같아서. 아주 포인트를 잘 짚어내는 영화. 너 그 러프는 하고 있어? 반박할 수 없던 다나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돌리고 영화는 그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러프 5초 만에 그림을 건넵니다. 장난해 지금? 러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이대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말 대꾸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것도 되게 많네 정말. 하지만 그런 러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영화. 이야 되게 멋있다. 그리고 그때 확 집중되네. 다시 닫아. 차 갖고 온 김에 좀 걸어야겠다. 다나는 축구하는 학생들을 발견하는데요. 다나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을 자판기 커피라는 거예요. 자판기 커피를 주지만 난 본디 원산지 불명의 음식은 섭취하지 않아서. 뽑아온 사람 성의가 있지. 여전히 선을 긋는 다나. 학생은 행운동이랑 무슨 관계야? 본가가 거긴데요. 입은 꿀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제가 행운동이랑 관계 있는 건 어떻게. 꿀 원산지 알아보다가 부모님께 감사. 오 슛! 다나의 시선은 축구에게 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다나의 말은 꿀을 잘 먹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건 제가 다 마실 테니까 꿀은 버리지 말고 당 떨어질 때마다 꼭 챙겨 드세요. 안 버려. 음식이 문제야. 내가 죄란 소리로 들리네. 공이 자신 쪽으로 오자 내가 찰래. 너 손 없잖아. 발 있는데. 그게 뭐든.
공을 차며 이제껏 보지 못했던 웃음을 짓는데요. 잘 찬다. 내가 뭔지 차는데 좀 탁월해. 원래 축구를 아주 좋아했던 다나. 축구부였어. 아버지 아들이 꼰지르는 바람에 그만뒀지만 그땐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 꿈은 꾸는 거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면 좋은 거고. 포기해야만 했던 축구는 가끔 마주치려고 좋아한 건 아니었는데 다나에게 미련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운동화였나? 기회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 방금처럼. 그리고 우연한 기회를 기다리며 살고 있죠. 되게 좋다. 그런 다나의 이야기에 대표님이 자기 얘기해줘서 기뻐하는 영화. 제 꿈은 물어보지 마세요. 준비된 꿈이 없거든요. 아, 최근에 하나 생겼다. 그리고 영화 또한 대표님이랑 그림 얘기 직접 하는 거? 누구 안 통하고? 다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뭐 그래. 앞날이 창창할 나이 아니야? 그럴듯한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신기해할 나이죠. 몇 살인데? 24이요. 좋을 때다. 하지만 영화에게는 다나도 좋을 때죠. 꿈을 보며 눈을 빛내는 사람입니다. 얼마 뒤 길에서 선겸을 발견하는 영화. 선겸과 영화는 우연한 일로 알게 되어 사는 동네가 같은 바람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아 근데 형 여러모로 대단한 형이던데. 그래서 요즘 뭐해요? 뭐 재취업 준비 중인가? 뭐 백수에 가까워 보이긴 한데 그냥 잠정적인 백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성겸은 지금 선수 생활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형이랑 서다나 대표님이랑은 정확히 무슨 사이예요? 대표랑 선수 말고. 그냥 집안끼리 좀 아는 정도? 그런 사이? 집안끼리? 성겸의 대답에 다나가 더욱 멀어지는 듯한 영화. 다른 세계 사람들 같다. 가까우면 같은 세계인가? 날 픽한 사람이고 날 원한 사람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줄 알았나 보자. 가까이 있으면 조바심 나던데. 각자의 고민이 있는 두 사람은 형 우리 술 마실까요?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맥주에다가 꿀을 넣는 거예요? 꿀맥주. 영화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꿀인데. 아유 꿀잼 가자. 아니 난 줄 게 없는데. 에이 저랑 술 같이 먹어줬잖아. 그럼 됐지. 그럼 아, 됐지 뭐. 큰일 났네. 아 참. 기다려봐. 예. 성겸이 준 것은 옆자리일 거예요. 서다나 대표랑 다나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티켓이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풀 세팅을 하고 영화관으로 온 영화. 그리고 곧 다나의 비서 지현을 만나게 되죠. 대표님은요? 댁에 계시겠죠? 티켓은 국회의원인 선겸의 아버지가 다나와 선겸을 이어주기 위해 만든 자리였고. 거기 자리 있습니다. 자리 주인 저한테 표 토스했거든요. 대표님이 왜 댁에 계세요? 대표님이 저한테 표 토스했거든요. 당연히 싫었던 다나가 지현을 내보낸 것이었죠. 아니 근데 대표님 개인번호 안 주세요? 대표님이 주라고 했다던데. 좀 찜찜해서요. 뭐가요? 제가요? 그리고 같은 영화를 보러 왔던 선겸을 찾아가 성겸이야! 형 진짜 장난해요? 이 일을 따지는데요. 옆자리다면서 실장님 옆자리였냐고! 알았구나. 성겸은 그의 통역사이자 썸을 타고 있는 미주와 함께 있었고 둘이 아는 사이? 언제 이름 붙었지? 성겸과 영화가 처음 만났던 사건에는 미주가 엮여 있었기에 미주와 영화도 아는 사이였고 둘이 만난 지 꽤 됐으니까 당연히 잊었을 줄 알았죠? 저 그러면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근데 영화 보고 뒷풀이 없는 거 좀 서운하다. 그죠. 좀 아쉽죠. 아 근데 오늘 두 분 데이트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알면 빠져요. 아 집에 급한 일 있다고요? 빨리 가야 되나? 아이고 아쉽다. 그쪽이 빠져요. 성겸에게 조금 삐져있던 미주의 도움으로 우리 오늘 다 같이 뒷풀이 합시다. 세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형, 대표님 연락처 알죠? 개인번호. 성겸을 통해 알려주셔야죠. 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 번호를 허락도 안 받고 알려주면 안 되죠? 허락 받았어요. 다나의 번호를 받으려 합니다. 허락 준 거 있어요. 며칠 전 다나가 영화를 찾아왔을 때 드라이버라고 차가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랑 꿈 깨세요. 실장님이 번호 안 주시던데 계속 안 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든 해보면 되지. 자 증거. 개인 번호를 주겠다는 그녀의 말을 녹음해둔 영화. 내가 이 학생한테
내 번호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됐지? 좀 크리피한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절대 안 알려주던데. 못 외울 거예요. 자기 번호 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드디어 번호를 얻게 된 영화는 다나의 프로필을 보게 되지만 뭐야? 프사가 없네? 아니 자기 전시하라고 비워준 것을 왜 그냥 둬요? 괜히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어 아쉬운 영화. 같은 시각 다나는 이거 제 번호예요. 쌩까셔도 상관없는데 저장은 해주세요. 저장해 두셔야 누군지 알고 잘 쌩까실 거 아니에요. 이 건방진 화법 나 아는데. 영화에 연락을 받고 아, 그 학생. 그의 프로필 사진을 통해 영화임을 알아봅니다. 요즘엔 사진 몇 장으로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영화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겁나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어필하는 건가? 다나는 그렇게 사진을 올려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본가로 들어온 다나. 다나 너 명민이 때렸다며? 이전에 명민이 지현을 건드린 일이 있어 똑같이 복수를 해줬던 다나. 제가 먼저 재물건에 흠집 냈어요. 오빠라고 하랬지. 하잖아 밖에서. 나보다 10개월 늦게 태어난 거 잊었어? 아들 태어나기만 기다렸다 출생신고한 것도 어이없는데. 명민은 심지어 다나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장남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호적을 오빠로 올려둔 상태였고. 나한테는 다 똑같이 소중한 자식들이야. 똑같이 소중하시면 그렇게 좀 대해주세요. 저도 좀 느끼게. 아버지는 그럼에도 명민의 편만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는 전처 제사상을 후처가 차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다나의 어머니의 제사를 명민의 어머니가 준비하고 있었고 이 어이없는 상황에 저 사람 그만 미워해라.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해요? 다 내 죄다. 내가 죽어야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쓰잘데기 없는 선짜리도 이제 그만하시고요. 요샌 동성애자 그거 흠도 아니래더라. 결혼하면 고쳐질 거야. 다나는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해둔 상태였는데요.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몰라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많은 덕에 불편한 것도 참 많네요. 그쵸? 같이 네 손 잡고 들어가서 에스코트 하는 거 그거면 돼. 그럼에도 다나의 의지를 무시하는 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복잡한 상황 뒤 영화의 그림을 보게 되는 다나. 다나는 어둠 속에 있는 듯한 기분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네 그림은. 빛나는 영화의 그림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 뒤 다나를 찾아오는 영화. 제 번호 저장했어요? 했어. 누군지 알아야 쌩까지. 아유 진짜 싸가지 없어. 내가 그 습관 개선하라고 안 했나? 왜요? 뭐? 좋아서 웃는 건 내 자유인데 대표님이 고치라 말하지? 러프 보여줄까 하고 왔는데 그러기가 싫으네. 자신이 가진 무기를 활용하는데요. 학생이 있단 식이면 내가 약간 궁금했던 러프가 무척 궁금해지고. 난 궁금한 걸 참지 않아. 인내심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인내심을 배우겠죠. 어디 가둬서 고문을 해서라도 러프를 보고야 만단 소리야. 오, 뭐 그런 식으로 시간 내주시는 거예요? 협박조차 통하지 않는 영화. 말이 안 통하는 학생이네? 영화는 여전히 학생이라는 호칭이 싫었고 저 학생이라고 좀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럼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 학생? 영화가 원하는 호칭은 영화야. 자신의 이름이었죠. 까 힘드시면 뭐 차라리 새끼도 괜찮고 아무쪼록 제 꿈이 아닐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세요. 그때 나타나는 지현. 저 먼저 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나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공으로 영화에게 한방 먹이지만 협조받긴 글렀네. 영화는 그럼에도 다나를 향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다나는 영화에게 네 그림이 숨겨진 걸 누구한테 들킨 적 있냐? 자신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었고 입시학원 선생님한테 잘못 그리고 덮은 거? 숱하게 들켰었지. 들켰을 때 어떻게 했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아 없구나. 나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랬기에 다나는 영화에게 더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이 복잡하던 영화는 커피 나왔어요. 누나 고마워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답답했는지 알겠다. 보고 싶은 거였어. 다나를 보자 기분이 확 좋아지는 영화. 나도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내가. 다나는 듣기에 아주 달콤한 말을 하지만 시간 꽤 준 것 같은데 내 그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 그림 때문에. 영화의 그림에 더 관심이 있었죠.
시험의 과제에 대표님 그림까지 겹쳐서요. 제가 다 잘하고 싶거든요. 내 그림 넣는 걸 네 과제 탓으로 돌린다? 그럼 학생이 좀 알았어야지, 네가. 제가 지금 피곤하니까 나중에. 뭐가 없지? 피곤하다고요. 피곤한데 뭐? 홍삼을 사달란 얘기야? 공감 능력이 되게 쓰레기신 것 같아요. 쓰레기? 괜히 기분이 상한 영화는 다나의 말을 한번 꼬아보지만 분리수거 되는 쓰레기야? 나 그거 좀 중요한데? 지구의 진심인 다나. 지구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내가 사는 곳인데 잘 갖고 가 아껴줘야지. 북극곰 후원도 하실 기세네. 응, 하고 있어. 돌고래도. 너도 해. 영화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유 귀여워. 본심을 숨길 수 없었죠. 들어가세요. 너 뭐라 그랬어? 학교 복귀해야 돼서 가는 중인데요. 아니 뭐라 그랬냐고. 다나는 자신이 절대 들어본 적 없는 그의 말이 이 박생! 야 너!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다나는 점점 그 싸가지 없는 새끼. 저 근데 싸가지가 되게 없으신 것 같아요. 영화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그의 생각을 하고 뭐야 이거? 심지어 웃기까지 하게 됩니다. 시장님, 나예요. 극약 처방을 하려고 지현을 부르는 다나. 술 한번 처먹기가 더럽게 번거롭고 힘드네요, 그쵸? 나 귀여워요? 뜬금없는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해? 늘 가시던 바로 모시면 될까요? 아니 왜 대답을 안 자본주의 미소로 답하는 지현. 그리고 꿀. 그래. 음식이 뭔 죄야? 영화는 곁에 없어도 영화가 준 꿀이 있습니다. 벌써 버려? 어? 대표님, 서명민 전무 병실 알아냈습니다. 다나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명민의 병문안을 가는데요. 오빠 아프다며? 나 여기 있는 걸 네가 알려줬어? 다나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명민은 이럴 시간에 그림이나 가라 그러. 그땐 당장이라도 갈아 끼울 것처럼 시끄러리더니만 내 거 그대로던데? 갤러리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별거 아니어서 깜빡했지. 깜빡? 못하겠으면 이제라도 내 안목 인정하자. 아 맞다. 이거 선물. 화난 다나는 그 길로 영화를 다시 찾아갑니다. 영화가 아무리 대들고 반항해도 왜 입을 열어서 다 까먹는지. 그림을 그리는 그의 모습은 다나에게 빛나 보입니다. 응? 대표님. 왜 매번 내가 찾게? 응? 이거 내 그림이야? 영화는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또 그 잘난 과제인가 보네. 지금 당장 내놔 내 그림. 아니 왜 자판기 커피도 아니고. 아닐 건 뭐지? 명민 때문에 화나 있던 다나는 작가일 수 있는 기회 많았잖아. 네가 내 그림을 제때 안 그려서 내가 그 새끼한테 쪽까지 당했는데. 새끼?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고 또 어떤 새끼? 내가 네 그림으로 쪽 주려고 한 새끼. 네, 그림 그리라고 한 거 대표님 면세 오는 용이었어요? 왜? 그러면 안 돼? 그림의 이유를 명민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기대를 했나 봐요. 이렇게 실망하는 거 보니까. 실망해. 네가 뭘 하든 나는 안 중요해. 내 결과물이 중요하지. 그림 뒤에 사람이 있어요, 대표님. 그림 앞에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다나의 말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때려쳐. 너 말고도 뽑아낼 자판기 많아. 영화는 화날 수밖에 없었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해? 나한테 뭘 기대했는데? 네가 마감 없이 시간 쓰는데도 기다려주는 거? 너 네가 네 시간 써서 그리는 줄 아나 본데. 너 지금 내 시간 쓰고 있는 거라고. 걷다 대고 뭐? 실망? 스스로 그림을 망쳐 대표님이 망친 거예요? 무슨 짓이야 내 그림에. 그리는 건 저예요. 내가 그걸 몰라? 모르고 있잖아. 그 자존심이라는 캔버스 뒤에 있는 이 영화라는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내 거야. 내가 당신 줄 때까지는 내 거라고. 너 미쳤니?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나한테 기대를 하고 실망까지 하는 거냐고. 당신은 뭔데 날 자판기 취급하는데. 널 키워줄 수도 있고 폐기처분할 수도 있는 사람. 물어본 거 아닌데? 내가 사람인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지? 알려줘? 네가 나한테? 넌 말 안 올려? 존대로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공손하게 들리나 봐. 분위기 개박살 났어도 품위 지키란 얘기야. 품위도 애초에 가진 사람이 지키는 거지 참. 점점 일 이상으로 영화를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욱 선을 그으려는 다나와 대표님 세계에서 그딴 태도가 기본이냐고.
통제선 세워서 사람 가둬놓고 기계 취급하고 통제하지 못할 바엔 버릴 거고. 다나와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을 바랬던 영화. 네가 가난해지면 더 재밌을 텐데. 나처럼 네 그림 알아봐주는 사람 없어서 풋도 못 사고 물감도 못 사고. 다나는 자신이 영화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지. 그럼 결국 그림을 못 그리게 되겠지.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래.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완전히 망가지는 게 낫지. 핫한 시킬 줄은 몰랐네. 난 그냥 지금처럼 마주보고 그림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 기대했는데. 대표님 되게 별로다. 영화는 결국 상처받습니다. 비즈니스에 5만 골 기대하면 이꼴 나는 거야 학생.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 비즈니스는 배움이 됐길 바래. 끝이 납니다. 영화도 다나도 이런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었죠. 화랑이나 갤러리에 소속 안 된 신인들 아마추어들 포트폴리오 좀 꾸려줘요. 다음 날 다나는 일도 잘 풀리고 순조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대표님이 망친 거예요? 오늘 액자 와서 기분 좋았는데 왜 또 생각나? 씨. 분명 기분이 좋았지만 맞아 아까 되게 기분 좋았지? 아니야. 사실 그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좋았어. 기분이 좋아야 돼서. 너 때문에. 영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텐션이었죠. 빠른 자기 객관화로 그 사실을 직시한 다나는 다시 한번 극약 처방을 위해 나섭니다. 그냥 늘 가시던 바로 가시는 게. 오늘의 불면은 책으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다나가 찾아간 곳은 언니 치킨이랑 먹태 왔는데 혼자 먹지 마.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미주였죠. 이건 주시고요. 돈 주고 사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오미주 씨까지 짜증나게 할 거예요 진짜? 미주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나 같은 여자를 문 밖에 세워두고 되게 매력적일 뻔했네. 이러는 여잔 내가 처음일 뻔했어. 아무튼 술을 마시게 되는 두 사람. 본인이 좀 사이코패스 같은 거 알고 계시죠? 누가 나한테 공감 능력이 쓰레기라더라. 근데 맞는 거 같아. 나도 그게 편하고. 왜 내가 공감까지 해줘야 되지? 감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마음이 쓰이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뭐 마음에 문제 있으세요? 공감도 지능이고 머리로 하는 거라고 뭐 머리에도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솔직하게 대답해주지만 아, 나 되게 착한 사람인데 왜 다들 나한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소시오패스야. 그니까 살면서 진짜 많이 들은 말인데 왜 걔가 하니까 거슬릴까. 영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더 마음 쓰이는 다나. 그리고 미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걔가 내 그림을 망쳤어. 그래놓고 나보고 망쳤대. 내가 지 손으로 망치는 거 다 봤는데. 아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왜 자꾸 말로 죄 지어요? 말로 죄를 어떻게 지어요? 오미주 씨가 나한테 뭘 맡겨뒀다 치자. 언제 돌려받아야 기분이 제일 들어올 것 같아요? 또 죄 짓게요? 아니 왜 더럽게 돌려줘야 되는데? 내 기분 더럽게 했으니까. 어, 복수하겠다고? 아니? 그럼 내가 의식하는 것 같잖아. 지금 충분히 의식하고 계신데. 나 자요. 잘 자요. 하지만 선경과의 카톡에 정신이 팔리는 미주와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잘 드는 것도 없어서 뭘 마음에 잘 안 들이는데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들이면 끝까지는 가. 어느새 영화가 자신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다나. 결국 평생 미련으로 남았으면서 잊을만도 한데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번에도 후회가 남을 것임을 예상하며 그와 동시에 쓰러지고 말죠. 다음 날 뭐야? 다나는 회사로 출근해 포트폴리오 수집은요? 아직? 이번 주까지 마치겠습니다. 빨끈 뒤져봐요. 그 학생만큼 그리는 사람 널리고 널렸겠지. 아니 널리고 널려야 돼. 보란 듯이 영화만큼 그려내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만 서명민 전무가 바꿔건 그림 때문에 이영 학생이 필요하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어느새 자존심이라는 그림의 이유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림을 이영화 학생 때문에 찾고 계시네요. 영화로 바뀌어 있었고 그럼 저는 이영화 학생 기준으로 찾으면 될까요? 그 학생한테 돌려줘요. 변상할 필요 없고 다신 귀찮게 하지 말라고도. 지연은 50만 원과 꿀을 돌려주기 위해 영화를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알아도 찾아오면 안 되지 않나? 연락이 안 돼서 여기까지 직접 오게 됐습니다. 실장님 번호 차단했거든요. 대표님이 돌려드리랍니다. 대표님 개인 번호 갖고 계시죠? 제 앞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쌩 까는 것도 대리인을 통해서 하네. 당연히 이 상황이 마음에 들 리 없었고 애초에 안 그렸음 됐던 문제 아닌가? 실장님 같았으면 거기서 물러섰겠어요? 자기 재능 알아봐주는데? 그래, 닿지도 않는 번호 나도 필요 없어. 그렇게 영화는 그의 앞에서 삭제 됐죠. 그토록 원하던 개인 번호를 지웁니다. 얼마 뒤 장을 보고 돌아오던 미주와 마주치는 영화. 뭐 가던 데까지만 가요. 어디 가던 길 아니었어요? 누나 집까지 짐 들어주러 가던 중이었죠. 영화 씨도 말로 죄짓는 스타일이구나. 아주 둘이 천생 연분이네. 여기 누나 집이에요? 뭐 커피 마시고 갈래요? 고생했는데. 영화는 미주의 집에 놀러 가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생활은 어떻게 해요? 방은? 방? 미주는 영화의 집에서 신세지고 있는 선겸에 대해 물어봅니다. 아, 그 수압은 괜찮죠?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난방 상태는 어때요? 추워지는데. 나 자취 시작할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들인데. 혹시 선겸이 형 보호자예요? 뭐 보호가 필요할 나이는 아닌데. 자꾸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그렇네. 애 같다는 미주의 말에 대표님도 나 애 취급하던데. 바로 다나가 떠오르는 영화. 애 취급해서 그림 망쳤어요? 미주는 다나에게 들어서 두 사람의 일을 알고 있죠. 아니 자꾸 친한 척 한답시고 막 이상한 거 물어보더라고요. 아 친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제가 아직 시야가 좀 좁아요. 어릴 적부터 그림만 그렸고 입시 시작하고 나서는 정말로 밥만 먹고 그림만 그려서 그때도 거리 유지하는 게 내 숙제였는데.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했던 거리 제기는 내가 그림은 잘 몰라가지고. 뭐 비슷하죠. 너무 멀면 보이지가 않고 너무 가까우면 시야를 다 가려버리고 그 상황이 싫어서 망쳤어요. 내가 못 참고 못 나게 군 거지. 다나와 멀어질 수도 가까워질 수도 없는 거리 때문에 더 어려운 숙제가 되었고. 나도 비즈니스 할 땐 뭐 어른이란 걸 보여주면 좀 덜 찝찝할까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것 자체가 좀 애 같지 않나? 쌍방 과실인데 본인 못난 걸 먼저 인정하는 게 더 어른스럽지. 다나 옆에서 어른으로 서기 위해 그럼 이번에는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거리를 두고 그리면 괜찮을까요? 상황을 개선해보려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도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던데. 어머 나 지금 희망 고문한 거죠? 어머 어떡해. 아 누나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미주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모를 희망도 얻어가죠. 그렇게 다나를 찾으러 오지만 안녕하세요. 그 서다나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영아요. 이영아님. 저 실례지만 따로 선약은 하셨나요? 대표님 위에 안 계세요? 선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잠깐만 얘기하고 나올 건데. 죄송하지만 약속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녀를 만나기까지는 여전히 벽이 여러 개 있었고. 나 작가 리스트 다시 꾸려줘요. 나 건질 게 없어. 아 예. 다나는 곧 자신을 기다리던 영화를 보게 되죠. 뭐야 왜 웃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습니다. 네가 먼저 와서 꾸를 줄 알았어 내가. 당당한 말과 달리 그래서 웃었어요? 내가 왜 웃어? 내가 웃었어요 시장님? 아직 자각조차 없지만 말이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때 전했던 것 같은데요. 나 귀찮아요? 기껏 찾아온 영화가 귀찮을 리 없었고. 올라가서 얘기하자. 한 10분 낼 수 있겠네. 그렇게 영화와 다나는 다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있더라. 설마 사과하려고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한결같은 다나의 태도. 보통 실수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니까. 내가 또 평범하게 생각했네. 하지마. 나에 대한 생각, 감상, 기대, 실망, 그의 기타 등등. 누군가가 특히 영화가 혼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싫은 다나. 안 할게요. 아무것도. 이게 내 실수. 문서로 남겼어야 됐는데. 영화와 비즈니스가 끝난 뒤 문서로 글을 묶어두지 않은 것이 후회됐었고. 나 주려고 만들어놨어요? 그게 누구든 자판기 오면 주려고 만들어놨지. 누구든지 계약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지만 영화를 생각하며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진짜 비즈니스란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또 거지 같은 기대를 했어요. 나름 편향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다나는 영화의 생각과 달리 부정할 수 없이 영화에게 영향받고 있고. 너 나 좋아하니? 이제까지의 고민이 모두 담긴 질문에 제가 대표님을 좋아했죠. 단호한 영화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바뀌나? 난 이미 끝냈는데. 그런 그의 태도에 흔들리는 표정을 하는 다나. 3주 스케줄이야. 사인해. 1주차 드로잉 컨펌, 2주차 스케치 픽스, 3주차 채색 컨펌 후 마무리. 4주로 해주세요. 마지막에 수정 보완 작업 필수니까. 수정 없이 완벽하게 하면 되잖아. 3주로 해.
비즈니스를 말하는 다나에게 알겠어요. 알겠다고? 네. 영화는 평소와 다르게 그녀와 진짜 비즈니스 관계처럼 행동하죠. 가볼게요. 10분 더 쓰신 거 어때서? 좋네. 안 귀찮고. 괜찮은 척하지만 누가 봐도 달라진 영화를 무시할 수 없는 다나. 처음 영화의 그림을 봤던 때부터 좋아. 네 그림에 내 시간이 묻은 것 같아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라. 그 중요한 시간에 다나는 자신의 시간을 일도 그림도 아닌 영화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죠. 환장하겠네. 짜증나. 내 건데. 일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영화에게 줄줄 새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영화 학생 문자입니다. 실장님, 대표님께 수정 원하는 방향 있으면 피드백 달라고 전해주세요. 다나가 영화에게 요구했던 대로 갑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어색하네. 원하는 대로 됐는데 안 귀찮게 됐는데. 연락도 지연을 통해서 하고 존댓말도 사용하는 영화. 한번 웃어봐요. 됐어요. 나가봐요. 다나는 지금 조건 없이 항상 짓던 영화에 웃음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답이 없어? 피드백을 기다리던 영화에게는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안에 피드백 없으면 마음대로. 대표님 호출입니다. 17시까지 에이전시로 와주세요. 통보? 피드백 대신 다나의 호출이 오게 되죠. 서다나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5시 선약이고 이영아요. 네, 전달 받았습니다. 일전에 신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나의 한마디에 누가 봐도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라진 벽의 두께. 세상 참. 부르셨다면서요. 이제 와서 나랑 그림 얘기하자고? 그림에 대한 피드백이 아닌 이게 뭐예요? 그림 얘기는 됐고 준비되어 있는 그림 용품과 그림 좀 그려봐 학생. 뜬금없는 요구. 진짜 별 아주 기상천외한 갑질을 하시네. 뭐 어디서 수업 들으세요? 예? 타고났나 봐. 지금 여기서 갑자기? 그림 말고 다나는 자신의 시간을 그림 그리는 걸 좀 봐야겠어서 영화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는데 써보려 합니다. 오랜 시간 그림이 아닌 그림 그리는 영화를 바라보지만 그런 그의 모습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학생, 그림은 됐고. 싫어요. 편 대표님이 좋아요. 좀 웃어봐. 처음에는 분명 실없이 느껴졌던 영화의 웃는 모습을 지금은 봐야만 하겠다 생각하는 다나. 웃어보라니까. 언젠 웃는 습관 개선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지 내가. 그럼 그랬어야지 나도. 영화가 계속 웃어주길 바라지만 웃겨주시면요. 뭐? 웃을 일이 있어요. 웃죠. 제가 더는 대표님 앞에서 웃을 기분 없거든요. 다나가 자신에게 했던 대로 그녀를 대하는 영화. 그런 습관 버릇 왜 들였는지 알겠네. 왜 쪼개요? 미소는 습관이고 친절은 버릇이라? 진짜 너는 이렇구나. 대표님이 날 얼마나 봤다고 진짜로 오늘 떼지. 그림엔 닿진 않는데. 속 시꺼먼 거, 싸가지 없는 거. 다나는 여전히 영화를 꿰뚫어보고 웃겨줄 자신 없음 말고. 이 건방진겐?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의 다나는 영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 않던 행동까지 해보지만 뭐한 거예요? 안 웃겨? 나 보기만 해도 쪼갤 땐 언제고? 안 웃는 것도 내 자유라서. 끄떡 안 하는 영화에게 짜증나. 네 그림을 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널 보고 싶은 감정, 이 두 개가 상충해.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다나. 모네, 피카소, 그 사람들 살아있어도 학생은 불려왔을 거야.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학생 말고 학생 그림이 진짜 끝났어?
마치 끝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들리는 다나의 말. 끝냈다며? 누구 마음대로 끝내? 끝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끝내지 마.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뱉어냅니다. 애도 아니고 왜 이렇게 때를 써요? 설마 나한테 정이라도 들었어요? 감정에 솔직해지면서 영화를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언제부턴지 나도 알 수 없어 나의 마음을 그런가 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어 그림 뒤에 네가 있었나 봐 그렇게 캔버스 뒤에 영화를 제대로 마주하는 다나 키스를 한 영화는 뭐야? 울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지 말라 하며 대표님에 대한 생각, 기대, 실망 다나가 했던 모든 말에 상처받고 있었고 그래놓고 대표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예요? 다나의 단호한 태도로 인해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말아야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영화는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내 맘대로 끝내지 말란 거잖아 지금 내가 맘대로 끝낸 거에 꽂힌 거잖아요 나한테 꽂힌 게 아니라 자신을 흔드는 다나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나? 여기서 긍정하면 어떡해요? 부정하기엔 네 논리가 적합한 듯해서 그치 이런 사람이었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됐어 웬 깍두기 같은 사람 보내서 끌고 오고 끌고 오다니 가둬서 고문 안 됐다가 웃지 말랬다가 우실했다가 지금 저기 문 열리는 거 맞아요? 문 앞에 실장이 못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무서워 나도 미친 새끼지 지금 이 말하는 이 순간도 너무 무서워 미쳐가네? 미친 짓 한참 됐거든요 누구 덕분에 네 심신 나약한 걸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안 참갔어 안 버티고 있고 그럼에도 달래주기는커녕 맞는 말만 하는 다나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놔요 이 막새 내 마음 좀 그만해 좀 뭐야 좀 엉엉 울기 시작하죠 진짜 돌아버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끝냈다는데 왜 자꾸 흔들어요 흔들리게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에 아 알았어 그러면 그 데려다만 줄게 어? 그건 되지 지금 심신이 나약한 상태잖아 최선을 다해 그를 달래보려 합니다 그 밥은? 배 안 고파? 먹을 걸 주니 금방 진정하는 영화 그 이거 내가 사줄 건데 이제 대답해야지. 뭘요? 끝낼 거.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리는데. 하지만 대답을 들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하죠. 그래, 너 다 먹어. 너 이거 날개도 먹어. 저 날개 싫어해요. 아주 까칠해진 영화. 다리만 추가돼요? 잘 먹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거 해결 못하면 나 두 발 뻗고 못 자. 잘 됐다. 영화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이씨, 발이 겁나 빠르네. 집 어디야? 데려다 준다니까? 실장님이 알아서 잘 찾아오던데. 그때가 진짜 제일 무서웠는데. 실장님이 좀 무섭게 생겨서 그래? 집을 안 알려줬는데 찾아와서 무서운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안 보내면 돼? 데려다 줄 때는 어디 데려가서 고문할 줄 알고. 네가 운전해, 그럼 되잖아. 저 장롱 면허예요. 아, 그럼 왜 땄어, 씨! 다나는 영화를 잡기 위해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럼 저 드라이브 시켜주세요. 그래. 어? 싫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자, 드라이브. 드라이버라고 착아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학생이랑 꿈 깨세요. 하, 진짜? 아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뭐 자꾸 말로 죄지어요? 자신이 엎질러 놓은 말들을 엎질른 말 주워 담을 수 없어. 잘 닦아서 치우면 돼. 잘 청소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영화를 데려다준 다나는 생각할 시간과 배려 충분히 줬잖아. 대답하자 이제. 나 구질구질 처음이라 적응이 안 돼 지금. 대답을 원하지만 그래서 끝냈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대표님한테 구질구질하기 싫어서. 그림 뒤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안 끝내면 어떻게 되는데? 오히려 명확한 대답이 필요한 건 영화였습니다. 답 찾으면 연락 주세요. 오래 안 기다릴 거예요. 나는요. 다나가 무슨 짓을 해도 대표님이 무슨 짓을 해도 싫어지지가 않고 계속 좋아요. 미워할 수 없던 영화는 그게 제일 싫어. 그녀로 인해 큰 마음 고생을 했기에 나도 싫다. 까마득한 기분. 아직 다나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 영화 학생 드로잉 언제 컨펌 내줄 거냐고 연락 왔습니다. 곧 영화에게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나오신다. 그 학생 호출 아니다. 내가 직접 할래요.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공적으로 숨겨서 만나는 게 나을까? 안 만나는 게 낫겠죠. 어떻게 안 만나요? 걔가 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지연은 다나의 감정을 빠르게 눈치챕니다. 귀찮게 된 것 같죠? 귀찮은 거 질색인데 그 귀찮음을 감수하려는 것 같아 내가. 다나는 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에 딱 이 정도의 간질거림만 유지하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처럼 되나요? 난 돼. 그런 감정조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해야 합니다. 돼야죠. 영화에게 전화를 하는 다나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먼저 물었는데요. 네가 누구냐는 게 아니라 나 누구냐고? 네. 저장 안 된 번호라. 분명 다나임을 알고 전화를 받은 듯한 영화. 답은 찾고 연락한 거예요? 객관식 안 돼? 찍기라도 하게. 대표님이 결정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이게 뭐라고 결정을 못해요? 다나는 직접 영화를 찾아왔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얘기하면 대표님이 유리하니까 다른 시간 정하세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시니까. 장소 제가 알려드릴게요. 2번호면 되죠? 끊을게요. 그를 쉽게 만날 수는 없었고 영화는 그런 그녀의 전화 한 통에 잘 마실게. 고마워.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미쳤냐? 미친 지 한참 됐지. 이걸 확 배우네. 인내심. 참게 하네. 덕분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인내를 하게 되지만 야, 너 눈깔이 왜 이래? 그럼에도 영화를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다나는 영화와 약속을 잡아서 오고 거슬려. 없는 시간 내서 너 보러 온 것도 그마저 10분 늦은 게 불편한 것도 다. 늦을 수도 있지. 어떻게 1분 1초 다 완벽하게 맞추고 살아요? 그렇게 살았어 나는. 영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선이 허물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없는 시간 내서 나 보러 왔다니까 기분 퍽 괜찮다고요. 직접 만날 게 아니었네. 자만했다 서다나. 지현의 말이 맞았음을 느끼는데요. 없는 걸 자꾸 내잖아 내가.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와본 게 아니라 네가 찾는 답이 뭔지 확실하진 않은데 나한테 넌 위안이고 위로이자 어느 밤엔 절망이기도 했어. 절망? 네 그림을 보는 걸로 충분했는데. 영화의 그림을 보는 것이 그럴수록 네가 보고 싶어지니까. 영화를 보는 듯했고 아깝더라. 널 못 보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영화를 위해 좀처럼 내주지 않았던 시간은 아까운 것으로 변해 있었죠. 그 시간 흘러가게 둬요. 애초에 잡히지도 않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걸 잡아야지. 이렇게 꽉 어디 가르치러 들어 건방지게.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귀여우니까. 아, 숨 막혀. 잠깐 이 학생 너 또 나 귀엽다고.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이라고 부르면 어떡하지? 그럼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지 뭐라고 불러 학생? 나 언제까지 학생이라고 부를 거야? 졸업할 때까지. 확 조기 졸업해버릴 겁니다. 난 좋은데 학생이라. 영화를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학생 신분 말고 학생 본체가. 뭐야 왜 이렇게 훅 들어와. 싫어? 싫으면 안 들어올 거예요? 아니 싫어도 참으라고. 대표님 이제 누굴까? 내 거. 그럼 난 대표님 거. 너도 네 거에 내 거 하지 말고. 아유 싫어도 참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다나와 영화의 그림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런온 서브커플 다나와 영화의 12회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런온은 소통과 사랑을 주제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메인 커플인 선경과 미주뿐만 아니라 다나와 영화의 흔하지 않은 관계성으로 인해 서브커플도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죠.
배우들의 연기는 물론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상황에도 처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그의 재미를 더하는 서사를 가진 드라마 런온을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주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